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여러분께서 좀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좀, 계속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A로드 5편이 나간 이후여서 무슨 일일지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연습생 생활을 3년 반 정도를 하면서 좀 사실 3년 반이라는 시간 정말 17살 때 시작한 거였으니까 정말 되게 길게 느껴졌고, 그래서 정말 그만큼 추억도 정말 많았고,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회사에서 신경 써주신 부분도 너무너무 많고, 어린 나이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뭔가 좀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회사의 케어에서 이제 성인도, 어른도 되고,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감사한 부분도 너무너무 많고, 사실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연습생 친구들을 만났고, 저희 트레이닝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이랑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뭔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고민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회사랑도 긴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계속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내린 결론은 트레이니의 친구들과 함께 가기보다는 이제 혼자 좀 멈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정말 너무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고요. 그만큼 피해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막 엄청 하지 못했던 것 같고 멤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같이 함께 해온 시간도 있고 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빠지게 되어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 회사에게도 정말 몇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고 응원해주시고, 많이 지지해주셨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저도 아쉬움이 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7명, 트레이닝 멤버들을 그동안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트레이닝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최선을 다하고 트레이닝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사실 여러분들과 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콘텐츠로 이렇게 뭔가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항상 제 최고 우선이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것 같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